자, 네, 저 두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중3과정이면 이제 가정법이 나오는데, 가정법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가정법을, 이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과거, 이렇게 가정법 과거와 이렇게 해버리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요. 애들이 그 미궁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말 표현을 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정, 단순 가정이라 하자. 그리고 완료 가정이라 하자. 그걸 마치 뭐와 같냐면,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의 단순형, 완료형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투부정사의 단순형, 완료형이 시제를 가지고 있나요? 그 자체는 시제가 없어요. 그죠? 오로지 단순형 동명사, 단순형 부정사는 앞에 수로 동사와 시제가 어떻다? 같다는 거. 그리고 완료형 단 한 가지 정보만 갖고 있어. 뭐 수로 동사보다 시제가 하나 앞선다는 걸 가지고 있어. 이 가정법 단순 가정 그 완료 가정도 똑같아요. 얘는 자체 시제가 없어. 그것을 말한 시점이 언제냐? 만약에 이 말을 한 시점이 현재면, 현재는 현재와 반대돼. 이 말을 한 시점이 과거였어. 그러면 당연히 과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완료 과정은 말한 시점이 만약에 현재야. 그럼 얘는 뭐와 반대야? 과거에 반대야. 근데 말한 시점이 과거야. 그럼 뭐와 반대야? 과거보다 한 시점 이전에 반대야. 소쿠.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냐? 얘네들은 화법에 있어서도 시제가 안 바뀌어. 인정하시죠? 화법에서 이 시제가 그대로 유지돼. 투부정, 단순형, 완료형과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건 뭐, 언어민들도 이거 헷갈려 한단 말이야. 용어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극도로 단순하겠습니다. 감상하실게요. 얘는 저는 이제 암기를 목표로 애들한테 암기하라고 이렇게 글씨를 흔들리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용인 문정 중에 애들이 선생님 글씨가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흔들리게 할 거예요. 50분 마이라고 했어요. 마이. 그래서 애들한테 가정법 설명할 때 얘들아 가정법 50분 마. 정말 50워요. 아. 이렇게 노래는 최소한 압축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놈들 그리고 애들한테 가정법 IBC도 마찬가지죠. IBC도 IBC 다음에 주어 과거가 오면 뭐에 관련된 거 그걸 자꾸 현재와 과거라는 말 쓰지 마. 수로동사와 같은 시점 헤드피피의 경우는 수로동사보다 한 시제 앞 이렇게 하면 또 그거랑 정리가 좀 되죠. 가정요. 또 뭐야? 가정법 과거는 말하는 시점에 반대. 요는 이전 시점에 반대. 느끼하잖아. 그죠? 그래서 음성 변조기 쓰는 거야. 자, 그러면.